호주에서 창업하기 순서부터 알고 가기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도전하고 이제 관심을 보이고 있는 테이크어웨이 레스토랑을 기준으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커피, 뭐 스시, 샌드위치 등의 테이크어웨이 장사는 이제 국경을 초월해서 그 다양한 나라의 초기 이민자들이 많이들 도전하는 이제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비즈니스의 운영의 주체를 구한다. 이건 이제 사업을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중에 어떤 주체가 되어서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입니다. 가장 큰 구분점이 개인 사업자로 진행을 하면 비즈니스와 나의 구분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차인지 회사 차인지 그리고 내 수익인지 회사 수익인지 구분이 안 되고 혹시나 사고가 발생하면 그 경우에 이제 내가 다그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법인 형태로 진행을 하면 나와 회사가 명확하게 분리가 되고 그 위에서 말씀드린 사고 책임도 명확한 구분과 한계가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세금 절감 효과 등도 있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법인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법인 설립 시 이제 개인 사업자에 반해서 이제 1,500불 내외의 비용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세무사한테 지불되는 비용하고 ASIC라는 호주 기관에 이제 우리의 회사를 등록하는 등록 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이고요. 법인 설립에는 이제 정관 작성 같은 이제 전문적인 페이퍼 작업이 필요하니까 세무사한테 일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가 기존 비즈니스를 사든지 아니면 공실에 새로 임차해서 인테리어를 하든지입니다. 기존 비즈니스를 구입해서 그 사업장을 그대로 운영하든지 아니면 이제 조금 수정해서 운영하든지 하는 비즈니스 구입을 많이들 선택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때는 이제 비즈니스를 이제 구입하는 액수에 대한 그 세금과 그 변호사 비용, 그리고 신규 보험 가입 등이 추가로 필요한데, 대략 한 5,000불 내외의 비용이 소요된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그 카운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구청 정도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카운실에 푸드 라이센스를 신청해야 됩니다. 음식점 사업을 할때 필수이고, 이제 그 규모나 이제 서비스 성격에 따라서 이제 푸드 세이프티 슈퍼바이저라는 자격, 이제 또는 그리고 그 푸드 세이프티 프로그램이라는 관리 매뉴얼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대략 이제 비용은 한$1,000 정도, 혹은 이제 그 레스토랑의 규모나 이제 성격에 따라서 더그 이상 이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호주 창업 전에 그 호주 테이크어웨이 레스토랑 창업 전에 간단한 포인트와 비용을 한번 요약해 보았습니다. 정작 이제 큰 액수인 비즈니스 구매 비용과 인테리어 비용은 이제 그 물건에 따라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사와 이제 전문가의 조언을 이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